여객기의 유해오염 공기 감지 및 블리드에어 필터링 시스템 의무 설치 요청. 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된 공기는 비행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제트 여객기에서의 공기의 질은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관찰되는 공기의 질과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객실 공기는 사무실 및 가정의 공기와 같이 좋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특정 기계적 문제로 인해 객실에 연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 여행이 시작되던 초기 시절부터 항공업계는 언제나 비행 안전을 개선하고 항공 여행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신기술과 사건 및 사고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공론화하고 승무원과 승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종종 찾곤 하였습니다. 날씨 레이더와 자동 착륙, 지면 접근 경고 시스템, 충돌 방지 시스템, 운항 중 윈드 시어 감지 및 경고 시스템, 9.11 사태 이후로 새롭게 강화된 조종실 도어 잠금 장치 및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 실종 사건 이후로 적용된 MDSB 자동 종속 감시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어 실시간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항공우주산업에서 항공안전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밟아온 수많은 발자취에 비하면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항공업계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제트항공의 시대가 도래하던 무렵부터 존재해온 문제죠. 바로 불편하게 설계된 구조 때문인데요. 엔진의 압축부에서 흘러나오는 공기 때문에 블리드 에어라고 알려진 시스템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숨쉬는 공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리드 에어는 시스템상의 설계로 인해 가열된 엔진 오일과 함께 오염되며 그 정도는 다양합니다. 이 공기가 필터링 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승무원과 승객들의 비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와 관련된 최초의 비행 안전 보고서는 1950년대 초 군용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시야가 흐려짐을 경험했고 구역질을 느끼게 되었으며 상당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상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진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맛이 느껴지지도 않았다고 기억한다. 군에서는 이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곧 모든 조종사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간 항공기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기내 금연이 도입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이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기내 금연이 도입된 후부터 공기 오염 건수가 다수 보고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비행 안전 문제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머리에서 헤드셋을 벗고 산소 마스크를 잡고 착용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것이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이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고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호주 항공 규제 기구의 총 책임자는 이 문제를 20년 전에 인식하였습니다. 모든 항공기의 내부에 때때로 연기가 생긴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이 문제는 엔진에서 블리드 에어가 발생하는 항공기 및 엔진에 누출이 있는 항공기에서 공조 시스템의 기본 설계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돈 때문에 유독성 연기를 생성하는 항공기 결함이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문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합의라는 제목으로 1993년 9월 3일 작성된 것입니다. 연기가 공조장치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누군가 오 저기 연기가 난다
라고 하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후 정말 빠르게 객실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실 승무원들 또한 정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난 25년간 항공사고 조사부서에서는 전 세계 12개의 국가에서 발생한 공기오염권과 관련하여 거의 50건에 달하는 권고사항과 발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기관에서 간단히 무시한 공기오염 경고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무시되었을까요? ICAO는 항공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교육지침을 발간하였으며 호주 대법원에서는 노출에 대해 매우 명확한 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의를 쟁취하는 데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항공기 설계 결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고쳐져 승무원과 승객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호주 대법원에서는 오일 흡입이 해롭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일 흡입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기장과 부기장들은 항공기 객실 내의 온도와 항공기 외부의 온도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만 지금 탑승객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한 바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했던 저는 거의 25년 동안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PhD와 MSc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항공사고조사관입니다. 항공규제기관, 항공기 제조업체 및 항공사들은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연기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채 문제에 기겁을 하고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건강한 비행 안전 위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들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승무원들이 불구가 되거나 근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들은 항공기에 필터와 센서를 장착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조치를 연기할 목적 하나로 연구만 더 많이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일 제조사들은 이렇게 가열된 오일들을 흡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매우 명확히 밝혔지만 비행기에는 아직도 공기오염 경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항공사고 조사관들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오일 제조업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구가 되거나 근무 불가능 상태가 된 조종사들을 무시하고 전문과학보고서와 발견사항을 무시하고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도록 놔두는 문제를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많은 법적 조치, 더 많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항공여행이 태아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대중의 기본적인 믿음에 달려있는 이 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여론을 낳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태아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아에게는 매우 좁은 창이 있습니다. 즉,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에 심각한 결손을 초래하게 되는 발달상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에서 나온 이러한 화합물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항공업계, 정책 기반자들, 그리고 노동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경고 시스템과 객실 전체 공기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공기 오염에 대해 의구심이 드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항공사 조종사로 20년간 근무했지만 오염된 공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는 기내 공기에 대한 참고 자료와 함께 우리는 당신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편지로 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안전하겠습니까?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트 여객기에 효과적인 센서와 블리드 에어 필터링 시스템을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비행하세요. 요건은 변합니다. 항공업계에는 충분히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가 있습니다.